남북 전쟁 초기 단계에 그 민주당원들의 전쟁 반대 그 여론이 심하니까 이제 의회에 선전포고도 요청하지 않고 병력을 전장으로 보내고 정규군 확대와 그 남부의 해상 봉쇄를 이제 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링컨의 이러한 조치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남부의 요인들을 등용하고 대사면을 단행해서 아무도 범법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또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뭐가 자기 마음대로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건 참 여로보암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자기 마음대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길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멸망으로 향하는 길의 관용어가 되었어요. 그의 행위가 구조적으로 이스라엘이 악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예배 중심의 거룩한 왕국 같지만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이타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를 위한 자기 나라를 위한 자기 마음대로의 세상 왕국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정착한 곳으로 그린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분후엘 역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얍복강을 낀 요단 동편의 군사적 요충지예요. 이렇게 영적이고 역사적인 곳에 멋진 이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열지파를 주신 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밀로 건축을 그리도 비판했으면서 그 자신도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건축 또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환심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의 불신앙으로 자신이 왕이 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철저히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 승리로 옳고 그름으로 왕이 된 사람은 늘 특징이 스스로를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인간의 자유의지 쪽에서 보면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이 인간 승리 쪽에서 보면 가장 인간적이기도 한 속담이에요. 칼빈의 5대 강령에 보면 사람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다 정권을 빼앗았기에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면서 그들이 자기처럼 또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자기가 배신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은 상상의 나래를 펴고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확실한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지금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치가 그렇잖아요. 무의식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지런으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을 떨고 건축을 하며 또 건축을 하고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자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멋있어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꼭 의존증 환자처럼 찌질해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계속 이 셀프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서 왕까지 됐잖아요. 스스로 못하는 사람을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했는데 그러다가 스스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이거는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누구보다 강박관념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버스가 늦게 가도 불안하고 시간을 보면서 이 시간이면 뭘 할 텐데 하면서 불안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하려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하는데 부조도 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떱니다. 좋은 노예와 나쁜 노예의 차이는 그럴 때 자격증이라도 따는 게 좋은 노예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노예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늘에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지렁이에 불과해요.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이에요. 노예 근성은 늘 주인이 올까 봐 무섭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또 야단 맞을까 봐 잘해도 야단 맞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쉼이 없는 것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렇지만 주인집 아들은 술 마시고 드러누워 있어도 편하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그것이 내 아버지와 새아버지의 차이인 거예요. 예, 이건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보면은 예, 그 새아버지라고 또 문자적으로 듣고 예, 또 여기를 안 와야 되겠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은 제대로 양육을 받아야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걸 하는데 또 잘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쉬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주인이 와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달라고 애원을 하겠어요. 우리가 너무 유치원 수준에 있으니까 이 안식일의 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쉼을 통해 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쉼은 안식이고 구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안식이고 이 안식을 누려야 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하지 않아서 불안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노예 근성은 백분율로 몇 프로입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27절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 이제는요 착각에서 더 나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다 하면서 망상으로 착각이 망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것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는 그의 생각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 다윗의 집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왕조의 견고함, 북이스라엘 왕조의 견고함을 보장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대단한 지도자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나를 죽일 거다 뭐. 예. 미사일이 0.00000001초 차이로 예, 저기 발사를 해도 그게 결과는 완전히 엉뚱한 대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결혼과 불신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론을 가져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결론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이거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열다섯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한 광야 지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신실하게. 예.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다 기억이 되는 약재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다윗
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을 것이에요. 여로보암의 하나님, 무슨 다윗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열다섯 광야처럼 링컨도 이 고난의 굵직굵직한 거를 살펴보면은 스물일곱 광야라는 거죠. 예, 뭐 아시다시피 예, 가난하고 학교도 못 나왔고 뭐 예, 부인 죽고 아내 죽고 랄랄랄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딱 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목적이 링컨은 너무 뚜렷한 거예요. 링컨이 괜히 링컨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27번 다 안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시험이라고는 붙어본 게 없어요. 영성이 쌓여서 구속사적인 자기 마음, 구속사적인 자기 마음대로가 되어서, 즉 하나님 마음대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광야가 거의 없었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다가 왕까지 되니까 이런 사람의 생각은 스스로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정말 몰라서 그래요. 요새 솔로몬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다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멋있는 믿음의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 그 27절 저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북이스라엘의 아래 남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올라가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것이 더 영적인 성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이 무의식 중에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들의 주라는 표현도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도 르호보암이라고 생각을 여로보암이 지금 아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왕이 돼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왕이라는 자리가 무서워서 점점 자기 최면을 걸면서 나는 르호보암보다 너무 훌륭해.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야. 그까짓 거 내가 다 이루겠다 하면서 나는 나밖에 믿을 자가 없어.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 이러면서 합류화시킵니다. 정말 여로보암은 혼자 너무 똑똑해서 믿음의 지체가 없어요. 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여로보암은 이 세상 모두가 따라가는 이 세상의 악의 모델이 되었어요. 근데 모두 부러워하는 사람의 대표가 여로보암이에요. 이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적용해 보세요.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착각을 넘어 망상까지 하며 지금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 무엇이에요? 그리고 지금 혹시 누구를 배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악한 종교 정책을 행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통솔하려면 종교가 최고다, 종교는 아편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가지 악한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아주 조목조목 무엇으로 악한 정책을 시행했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에 계획하고는 이 수동태로 쓰일 때는 좋은 을었다 혹은 의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르호보암이 신하들과 회의하며 이제 자문 받을 때 썼던 그 동사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르호보암은요 노인들과 소년들과 그래도 물어는 봤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 공동체 여기도 없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은요 너무나 북이스라엘부터 멀고 험악해가지고 제사들을 1년에 3번씩 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이다 그리고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인기를 얻을 만한 정책인 거예요. 예.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멀어 그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 그때 이제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무쇠가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불안함의 근원에는 늘 뒤에 돈이 있어요. 예배도 불안하게 드리는 것은 돈 때문이고 세상에서도 교회 와서도 다 돈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도려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는요 금과 은과 놋을 때를 다 알고 이제 내려와요 산에서. 그것으로 성막 지을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데 아론은 이제 그 금고리 받아서 금송아지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지도자의 생각이 이렇게 너무 달라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너무 더딤을 보고 답답증이 나서 이제 백성들이 적용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 적용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이 더딤을 보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있는데 기다려야 하는데 자꾸 빠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 지도자를 찾고 싶어요. 근데 그 빠른 길이 지름길 같아도 그것이야말로 금과 은이 없어지는 비결이에요. 성막 지을 때 써야 될 금과 은인데 쓸데없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이제 써가지고 이제 아무리 금송아지 만들어서 먹고 뛰놀아도 다 잠시 후에 가루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사라질 것들에 쓸데없는 것인 거예요. 아론이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야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안 보이니까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짠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제안하고 나중에 모세에게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 인격이 아닌 것은 모두 공허한 것이에요.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됩니다. 이 잘못된 지도자가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는데 이 금송아지 때문에 3천 명 죽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나를 보라. 나의 돈을 나의 미모를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여행이야 이러면서 나를 주목하고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금송아지를 보라고 주목하라고 감탄사를 쓰는 거예요. 보라 이러면서 얼마나 좋으면 열지파가 거기 우르르 모였겠어요. 예. 여로보암은 정말 매력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말하면 이 사람은 아주 열지파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금송아지 복음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너무 멋있는 여로보암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똑같은 케이스가 압살롬 때도 머리털이 이만큼 길고 키가 크니까 이 압살롬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다. 이 멋있는 사람은 다 잘못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된다면 그냥 그것만 붙잡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예. 우리가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벌, 미모, 여행의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구체적으로 불신 배우자가 교회 가지 말고 여행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악한 종교 정책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서를 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성서를 바꾸는 거예요. 자,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번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 제사를 지내야 해요. 구원과 어떤 이제 그 양육과 종말론적인 인생 이거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망상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갔다가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이제 두게 된 거예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고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 아주 역사적인 아주 이렇게 그 유서 깊은 곳을 택해가지고 예배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아주 극대화 시켰지만은 자기 백성이 이제 거길로 가서 자기의 왕위가 무너져 내릴까 두려움을 그렇게 포장한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자기 마음대로 성소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언약 신앙에도 관심이 없고 사람도 못 믿고 오직 백성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염려만 하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예수 믿게 인도했는데 왜 딴 데로 가냐? 지금 이러는 거 위협을 합니다. 근데 유다 쪽에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베델이나 단으로 예배드리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도 가지 말라 그러고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둘이 똑같이 가지 말래요. 근데 둘은 굉장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옳고 그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복신앙이 있고 자립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너 가면은 저주받는다? 그럼 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무 곳이나 가지 말라고 해야 해요. 예, 요새는 너무 이단이 판열 치니까. 예, 근데 우리끼리도 분별이 안 되는데 불신자들은 기독교하고 이단을 하고 전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생각을 해보면 르호밤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는 여로보암이 있어도 예, 그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르호밤이 너무 찌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약속의 씨가 있잖아요. 예수 씨가. 그런데 예수 씨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의거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 씨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예수 씨가 아니라.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으로 갈아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누가 동조를 하겠어요. 정말 제가 힘이 들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예,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법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깃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이혼들을 하고 지금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하려다가 돌아오는 가정이 요즘 교회에서 이제 실종이 될 지경이에요. 근데 우리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냥 다 달라지고 가정에 중수되는 예, 그런 간증이 매주일 나오니까 예, 다른 걸 안 해도 그냥 이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저는 2천 명이 넘는 우리들 교회 청년 중에 결혼해서 이혼을 안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걔네들도 다 르호보암이잖아요. 찌질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혼을 안 해서 잠시 후에는 로얄 패밀리가 될 예정이에요. 예, 보면은 전부 다 예, 다이 또 환란다운 빚지고 원통한 자가 다이도 왕국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지금 뭐 링컨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적용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부모, 자녀, 배우자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근데 그 성전을 바꾸면서 내 남편 대신, 부모 대신 하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싶은 금송아지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어떤 베델과 단에서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성소를 떠나서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 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 예, 다른 여로보암에게 예배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지금 너무너무 합리화시켰잖아요. 예, 가야 될 베델과 단, 여로보암이 다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결혼도 편리를 위해서. 예. 즉 순종해야 할 것은 신결혼의 성전인데, 불신결혼하며 내가 믿게 할 거야를 부르짖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성서를 바꾸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들께 한 번만 와보자 그래서 왔어요? 예, 불신결혼은 안 된대.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 누군지 하나님께서 딱 뽑아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놓은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서 정말 불신결혼 딱지를 떼고 양육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결혼하기를 바래요. 자,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드린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떠나서 한 거, 이게 죄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가서 막 경배했대잖아요. 미모의 경배를 하고 돈의 경배를 하고 지금 금송아지의 경배를 했어요. 죄는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길을 잃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이 사용되면 여호와께서 그냥 멸하시기로 결심하실 정도로 가장 크게 노하신다는 것.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로 아까 3천 명 죽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레위가 칼로 그냥 자기 형제들을 쳐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천 가지 우상을 칼로 베내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정말 우상들을 다 베내는 거.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칼로 구별되는 거죠. 더러운 것들을 쳐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지 말라, 뭘 끊어라, 바람 피지 말라, 외도하지 말라, 중독을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다 베내야 되니까 이걸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그러죠. 이거를 구속사로 안 보면 참 잔인하기도 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3,000명을 죽이는가. 얼마나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들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한마디 말이 그 목원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얘기인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집집마다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3천 명이 죽기도 하고 지금 여로보암처럼 그냥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고. 근데 훌륭한 지도자는 항상 멋있어요. 키가 크고 머리털이 많고 그래 모두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용하세요. 한 사람의 욕심에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자와 공동체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지 제대로 된 지도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처음부터 전쟁을 잘 지휘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촌뚝이잖아요. 동창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쟁에 임해가지고 국민을 결집시키려니까 정치적 목표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유명한 지휘관을 식별할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전쟁이 발발한 2년 동안 거의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 여기는 하버드 아이비리그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파이트 앵글로 섹슨 족 뭐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거 차별. 그런데 그러니까 링컨은 지도자로서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예. 이제 이 사람 너무 신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엄청난 광야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광야를 지날 때마다 그 신뢰하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링컨의 리더십은 그 사람은 확실한 노예 해방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타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해가는 과정은 느리고 신중하고 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목적을 가지고 국민이나 야당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득을 했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감동시키는 정직과 진솔함의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해방을 굳센 핵심 가치로 놓고 정치적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융통성이 있고 민주적인 이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경건주의자가 아니야. 그런데 그 남부의 지도자 데이비스는 그 사람은 그 전에 영웅이었죠. 대통령 되기 전에. 예. 남부연합의 대통령이 되자 그냥 전부 다 장성들과 갈등을 빚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국무장관, 국방장관들이 다 연속적으로 사임을 하고 갈등이 표출이 되고 그 남부의 그 리 장군이 있어서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를 해도 결국은 지도력 부재를 장수한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부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대조적인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여로보암이.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산당의 문자적 의미는 높은 곳에 있는 집이에요. 예,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런데 산당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높은 곳에 엄청난 건축물 보여주고 사람들이 막 건축도 대단하게 하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판교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 보고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휘문은 교회 보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플라스틱 의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휘문에 가면 안식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아. 광야를 다 건너가니까 판교 오면 비판이 많지요. 예. 그렇게 이 벌써 좋은 건물.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보여주는 것에 예.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그건 하나님 금하셨어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는 여로보암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받아준 거는 왜 그랬겠어요? 기존에 제사장들이 그래도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남아야 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도 세우면 자기를 비판할 거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돈 있고 스펙 있고 이러면 무조건 다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은 또 그런 사람만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자기의 구미를 서로 맞춰줘가지고 소명이 없는 사람을 성직에 세운 거예요. 이거는 지금 평신도 사역과는 아주 달라요. 우리들 교회는 평신도 사역하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을 거쳐야 돼. 그리고 정말 목자도 12년 만에 되고 다 이래요. 근데 원한다고 주의 일을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는 건데 이 사람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줬어요. 링컨은 군 지휘관을 임명함에 예. 그 민주당 공화당 당적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가 아니고 사명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 찾는 거였어요. 그렇게 검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는 이 사람이 딱 맞을 거다 이러면은 확신을 얻게 되면은 그냥 주저함 없이 등용을 했는데 자. 그렇게 신중하고 느린 링컨은 자신을 아주 조롱했던 민주당의 스탠턴을 전쟁성 장관으로 임명했고 그래서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인도했어요. 또 근데 그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링컨이. 근데 이 민주당에서 그 유능한 라이벌로 그 웰스는 해군 장관, 블레어는 우정 장관. 그러니까 양념처럼 한 게 아니고 거기 정말 인재가 많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임명한 거.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링컨의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관대함인 거예요. 대통령 본인도 그냥 전투 그 전장에 나가서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여로보암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예. 또 네 번째는 절기를 이제 또 비슷하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여덟째 달 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절기를 정하는데 마지막 장막절만큼은 한 달을 늦게 워낙은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그걸 바꿨어요. 근데 워낙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 15일은 분주한 추수기가 끝나갈 무렵에 장막절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절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휴, 한 달 뒤로 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백성들의 편의를 고려한 아주 합리적인 이런 결정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종교 정책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할 것들만 인기, 포퓰리즘에 정말 영합한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에요. 예,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로보암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숫자 666과 하나님의 이 완전수 7은 항상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에 따라 생명과 생명과 사망으로 갈리는데 자유주의적이고 개혁적으로 보여서 르호보암보다 훨씬 많은 업적을 남긴 것 같지만은 여로보암이 한 일은 결국 사단의 일인 거예요. 예. 정말 이게 100% 사단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린 이런 개혁적인 목사가 나와야 된다고 하겠지만은 구원에 확신 없는 목사도 너무 많이 있어서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물어봐야 될 목사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영혼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이단에 속한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절에 행하여,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했다고 그랬는데 28절부터 33절에 나타나는 이 여로보암의 범죄 행위는 거의 그 거기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거의 이 동사로 표현이 됐는데, 즉 금송아지 만드는 것, 또 이제 산당 제사와 베델에 제단 쌓는 것, 자격 없는 보통 백성들 제사장 삼는 것, 절기 만드는 것, 다 똑같은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거는 여로보암의 행위는 동일한 동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루어진 죄였다는 거예요. 동기가 오직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향한 사랑은 일개가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뿌린 씨앗이 계속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음 세대에 책임을 지는 책임적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바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 모든 것들이 행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북부의 링컨과 남부의 제퍼슨, 이 데이비스는요, 세상에 그 사람이 반란군의 수괴잖아요, 그죠? 계속 총칼을 겨누면서 6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도 처벌을 하지 아니하였고 81세까지 천수를 누렸고 그 다음에 전쟁 영웅을 만들어 주었고 그 반면에 승리자 링컨은 그냥 대통령 임기 때 남북전쟁이 끝난 그 해에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진짜 다를 게 없어요. 그 굵직한 그 27광야를 건너면서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통나무집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 예, 또 엄마 약혼자 다 미리 죽고 또 네 명의 아이 중에 세 명이 요절을 했고 그랬는데 자기를 죽이려던 이 남부의 지도자들 다 등용하고, 예, 그러니까 27광야가 링컨의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 가지고 가장 큰 목적이 뭔가, 이 수없이 반대에 직면해 온 이 기가 막힌 노예 해방을 이룬 거죠. 이 노예 해방을 링컨이 이루기 위해서 이런 27광야를 허락하고 수없는 반대에 직면을 하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모델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데이비스처럼 잘 먹고 천수를 뭐 살고 영웅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링컨이잖아요. 링컨이잖아요.
참으로 여로보암의 자기 마음대로와 비교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링컨에 관한 저술이 7천 권이 된다는데 여러분 믿음 빼고 어떻게 링컨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믿음 빼고 어떻게 링컨을 알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다들 뭐 지도자들은 링컨이 내 모델이다. 이건 믿음 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빼고 좋아한다면 다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신임 목자의 간증문을 하나 받았는데 이분은 27 광야를 더 걷는 것 같아요. 15년 동안 한 번의 결근도 없이 성실과 열심으로 또 부모님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돈을 드리고 또 하늘의 별을 정말 따오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제 말을 잘 들어주던 남편이 식장을 나오자마자 제 말을 안 듣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손가락으로 꼽는 27 광야를 여러분도 꼽아보세요. 아침부터 술 마시고 두 번째 아파트 잔디에서 술 취했고 또 화장실 찾지 못해 지방 구석구석 실수하고 누워서 침 뱉고 또 화장실에서 잠들고 냉장고 음식 던지고 신발 신고 들어오고 소리 지르기, 몸 발로 차기, 변기통에 발 넣기, 엘리베이터에서 잠들기, 눈 오는 날 차도에서 잠들기, 인사불성 남편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안 잘 수도 없기, 잤다고 화내고 기다리면 집착한다고 화내고 한밤중에 어디다 실수를 할지 모르니 늘 대야 준비하게, 잠든 아이를 발로 밟을 뻔한 적이 있기, 만삭인 저를 밀어 넘어지게 하니, 그런데 남편은 늘 기억나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하면 기억나지 않는 것을 그런다고 저를 암울하게, 남편의 술은 그야말로 최고봉인데, 이렇게 이혼만 생각하고 살던 이때에 복 있는 사람을 읽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말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으로 홀로 큐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20번째 광야는 남편의 저희 학교 후배와의 외도 문자를 봤어요. 보고 싶어 사랑해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또 이틀에 한 번 꼴로 싸우고 그 드디어 남편의 빚 문제가 터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손대는 것마다 더 큰 빚을 안게 되고 그냥 남편의 거짓말과 속임이 계속되고 그래서 드디어 이 아내가 빚을 갚기 시작을 했고 낮에는 취업하고 저녁에는 아이 세 아이 육아를 하고 밤에는 남편의 술주정을 받고 근데 드디어 이제 양육받을 때 당신이 나보다 오라라는 말을 남편에 하라고 숙제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남편 보고 나보다 오라라고 할 수 있냐고 교회 주차장에서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12년 동안 인생을 허비한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도 교회를 알게 된 지 12년 만에 저도 인생을 허비한 것이 깨달아져가지고 교회와 목장이 주님의 옷자락이 돼요. 처음으로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제 안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반쯤 취한 남편에게 당신이 나보다 오라 라는 고백을 했고 나 같은 여자랑 사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고백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했더니 이 술 취한 남편도 뭘 들었는지 한참 침묵을 하다가 부부 목장에 가자 라는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해도 또 아침 다르고 밤 다른 남편을 데리고 가는 것은 또 다른 광야였고 목장 안 가를 입에 달고 살고 하루 데리고 가려고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어야 하고 남편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서툴어서 술을 마시면서 안 마신다고 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맨날 코를 골고 자고 배가 고프지 않다고 밥을 먹고 화 안 낸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모든 결론은 네 탓이고 맨날 이러니까 너 때문이야 부르짖으니까 목장에서 그거는 정서결핍해서 오는 성격장애가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애정과 지지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누가 무조건 받아주냐고 그랬더니 목장에서 목장이 있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의 죄를 보는 기적을 주셨고 힘든 남편 받아내는 스킬도 주셨고 아직 술이 안 끊어지고 빚진 남편이지만 글쎄요 이 12년을 지내면서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고 하고
목사님 책도 직장에서 선물하고 아침마다 설교를 타이핑하기도 하는 남편에게 한 지파를 남겨두신 것이 보입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와서 우리도 교회 안 왔으면 지옥 갈 뻔했어가 지금도 생생하고 경부고속도로만 봐도 마음이 설레고 친정 식구들 모두가 교회에 오게 되니 여러분 그 남편이 지금 얼마나 공로자입니까? 이분이 이번에 12년 만에 신임 목자가 되세요. 예, 먼데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늦게 되시는데 제가 미리 읽어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 27 광야보다 더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해도 골백 번 했을 건데 이분 때문에 식구들이 구원받고 모두 돌아오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12년 동안에 이 모든 식구들이 구원됐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공로자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구지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구원인데 구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몇십 년 있어도 남편 아내 자녀들 못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이 남편 정말 먹이고 입히고 쓸어주고 맨날 맛있는 거 해다 먹이고 섬기시기 바래요. 말씀 맺어요.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악한 종교 정책을 행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서를 정하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절기를 비슷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다 망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땅의 황무함을 볼 수밖에 없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죄인 된 인생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합류화를 시키면서 숭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힘든 식구들이 나의 성전인데 늘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명분으로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바꾸고 싶어 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간은 생명이고 예수님인데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며 예수님을 천히 여겼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링컨의 또 27 광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에 암살까지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마어마한 27 광야가 있었기에 전 세계의 불세출의 지도자가 되었고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 아파서 걸어가기 힘든 광야 하나하나가 있습니까? 그 광야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약재료로 모두에게 내어놓을 이제 하나님의 상품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과정인 줄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눈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깃발 들고 내가 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만 보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깃발이 되어서 주님을 인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그런 놀라운 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링컨을 지도자로 만드신 주님,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고 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